영주의 한 중학교 1학년 A군이 같은 학교 학생 10여 명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북경찰청과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동급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 학생 부모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